잠시만요. 함부로 아무거나 건드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요. 이곳 여신의 옥좌는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결계, 여신의 가호를 제어하는 곳입니다. 아무거나 손대시면 안 돼요. 네? 요정이요? 어디에 요정이 있죠? 이상하다. 센스에는 다른 출입자가 감지되지 않았는데. 아, 혹시 저를 보고 요정이라고 하신 건가요? 그렇군요. 인간분들에게 저는 요정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유감이지만 저는 요정이 아니랍니다. 좀 더 대화하기 편한 모습을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짜잔! 어때요? 이 몸이라면 한결 이야기 나누기 편하겠죠? 다시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아이. 이곳 여신의 옥좌의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랍니다. 과거에 마신이 끄는 마족과 큰 전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에르나스를 창조한 세 명의 여신님들은 마신을 물리쳤지만 여신님들도 더 이상 지상에 남아 계실 수 없게 되었죠. 에르나시스님은 또다시 있을지 모르는 마족들의 침공을 염려하셨죠. 그래서 여신의 옥좌와 저를 만드신 거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세상의 수호신이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저와 여신의 옥좌는 어디까지나 마도공학의 산물일 뿐인걸요. 마도공학은 인간들을 위해서 여신께서 인간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혼자서는 어떤 것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여신의 옥좌의 관리자에게 있어요. 여신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관리자의 의무는 코우나트 왕가에 주어졌어요. 만약 코우나트가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오랫동안 관리자가 부재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저는 코우나트의 멸망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니, 예측한 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절로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건 다른 시간축에서 온 저와 동기화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아마 미래에서 온 그랜드 체이스에는, 그러니까 마스터의 단말기에는 미래에 제가 함께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땐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당연히 당시 관리자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죠. 코우나트의 멸망을 저지할 순 없었어요. 저에게 최선은 알게 된 미래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희망의 씨앗으로서 마스터를 미래로 보내는 수밖에 없었죠. 타임슬립을 한 마스터와의 만남을 향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마스터에게 제 목소리가 닿은 건 그야말로 여신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현재 여신의 옥좌의 관리자이자 제 마스터는 마리밍 오네트, 코우나트 왕가 최후의 생존자랍니다. 마도공학에 능통하신 분이라 정말 정말 다행이지 뭐예요. 코우나트의 멸망과 함께 마도공학의 명맥도 사실상 끊겼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지의 시대에 해상처럼 나타난 마도공학의 권위자, 마스터가 아니었다면 오랜 시간 방치된 여신의 옥좌의 기능이 이만큼 회복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스터는 어디에 계시냐고요? 마스터는 여신의 옥좌의 관리자인 동시에 그랜드 체이스 대원이기도 하답니다. 마신의 음모를 쫓아 다른 세계라던가 과거의 시간을 넘나드는 모험을 하고 계시죠. 마스터와의 통신으로 그랜드 체이스의 모험을 간접 체험하는 게 요즘 제 취미랍니다. 지금은 비록 여신의 옥좌의 기밀 엄수를 위해 정체를 숨기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랜드 체이스 대원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날이 오겠죠?